인가입니다. 인가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가는 보통요 조합하고 연결돼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임원 승인 이런 것들이 인가에 해당됩니다. 또는요 최근에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뭐 기사들이 뜨고 있던데, 토지거래 허가도 보통은 인가입니다. 인가란 보충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해준다. 따라서 인가는 그 앞에 어떤 기본행위가 존재합니다. 기본행위는 사법행위일 수도 있고 공법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본행위는 법률행위겠죠.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가는 완성시켜줍니다. 효력을 완성시켜주고 효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효력발생요건, 줄여서 발효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뭐가 인가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나중에 사례풀이에서 여러분이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인가의 종류 같은 것들도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보충행위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특히나 핵심은요. 지금 우리 논리 맥락 잡아봅니다. 인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큰 카테고리, 총론 내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 수범자 교율 대상을 기준으로 개별적 구체적 교율인 행정행위를 배우고 있고, 이런 행정행위 종류 중에서 인가가 나온 겁니다. 자, 행정행위는 왜 배운다고 했어요? 논리 맥락. 행정행위는 소송 구조 중에 소송 요건, 그 중에서 대상 적격, 즉 처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행정행위 종류 중에 인가가 나왔어요. 따라서 인가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인가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소송 요건에서 어디서 문제가 된다? 대상 적격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